자, 이번에는 제빵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 제빵의 개요 및 저장, 제빵법. 아, 핵심 포인트는 빵의 정의, 빵의 분류, 스트랩법, 스펀지법, 액체 발효법, 연속식 제빵법, 비상 반죽법, 재반죽법, 노타임 반죽법, 초고속 배합법, 냉동 반죽법,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빵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란 기본 재료,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을 넣고 제품에 따라 설탕, 달걀, 유지 등을 첨가해서 배합한 후 반죽을 발효시키고 굽기, 찌기, 튀기기 등으로 익힌 것. 제빵법, 빵을 반죽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자, 빵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요.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 중요하지만 이스트하고 소금은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뭐 물이 없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고요.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고 또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스트하고 소금은 하다 보면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하고 소금 절대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반죽을 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빵법은 빵을 반죽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제조 장소나 시설이나 면적, 제조 규모, 제조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빵의 일반적인 분류는요. 식빵, 과자빵, 투수빵, 조립빵으로 나누고요. 또 팽창제 여부 사용에 따른 분류는 발효빵, 무발효빵, 숙성빵, 또틀 사용에 따라서 형틀 사용, 핫스프레드 이렇게 나누고요. 가열 형태에 따른 분류는 오븐에 구운 빵, 스팀에 찐 빵, 기름에 튀기는 빵 이렇게 빵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빵의 일반적인 분류는 식빵, 과자빵, 투수빵, 조립빵인데 식빵은 식사 대용으로 먹는 빵이고 식자가요 먹을 식자를 씁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는 빵으로 요리의 보완식품. 예를 들어서 각종 식빵이나 바게트, 하드롤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먹는 빵이고요. 과자빵은 유지 또는 설탕을 많이 넣어 만든 빵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앙금빵, 서보로빵, 크림빵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특수빵은 재료 또는 굽는 방법이 특이한 빵, 러스크, 마늘빵, 베이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베이글은 아시겠지만 물에다가 굽기 전에 데쳐서 굽는 빵이 되겠습니다. 조립빵은 여러 가지 부식을 사용한 빵인데요.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소세지를 이용한 그런 조립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팽창제 사용 여부에 따른 분류는 발효빵, 무발효빵, 숙성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틀 사용에 따른 분류, 형틀 사용 핫스브레드가 있는데 형틀은 철판이나 식빵팬 같은 틀을 이용하여 구운 빵을 보통 이제 이렇게 굽는 것들이 많죠. 대부분. 핫스브레드는 철판이나 틀을 사용하지 않고 오븐의 내부 바닥에 직접 닿게 하여 구운 빵을 말하는데요. 여기 굽는 빵들은 뭐잘볼수 있는 것이 이제 그 하드계열 쪽방, 뭐 바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굽습니다. 자, 가열 형태에 따른 분류, 오븐에 구운 빵, 일반적으로는 다 오븐에 굽죠. 스팀에 찐 빵, 또 기름에 튀기는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트법, 반죽법이 나오는데 스트레트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트레트법. 스트레트법의 정의는 모든 재료를 믹서에 한꺼번에 넣고 믹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믹싱을 유지는 모든 건조 재료와 수분을 전부 혼합한 후 넣음. 그러니까 클린업 단계라고 하죠. 먼저 액체 재료와 가루 재료를 넣고 한 2,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덩어리가 한 덩어리를 모아지면 그때 이제 유지를 넣죠.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제조 공정을 보겠습니다. 재료를 먼저 계량해야죠. 재료 계량, 반죽을 해서 1차 발효시키고, 펀치,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이렇게 순서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거기 보면 펀치를 하는 빵이 있고, 보통 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펀치를 할때 1차 발효 후에 펀치하고 이제 분할을 합니다. 보통, 요런 제조 공정을 거쳐서, 스트레스 빵을 만들게 됩니다. 스트레스법의 장단점을 보면요. 스펀지법과 비교했는데요. 장점은 제조 공정이 단순해져 한꺼번에 다 넣고 작업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제조 장비가 간단합니다. 노동력과 시간이 절감되고요. 발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 발열 내구성이 좀 약하다고 할수 있고요. 잘못된 공정을 수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화가 좀 빠른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펀지법 보겠습니다. 스펀지법. 중정법이라고도 하죠. 반죽, 믹싱 공정을 두번 나눠 하는 방법. 처음에 반죽을 스펀지 반죽, 나중 반죽을 본 반죽, 도 반죽이라고 합니다. 자, 제조 공정, 재료 계량을 하고 스펀지 만들기. 다음에 스펀지 발효를 해서 본 반죽을 만들고, 플로어타임 1차 발효, 분할. 그 다음에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이런 순서대로, 예, 만들고 있습니다. 반죽 빵을 만들 때뭐 스트레스법도 있고 스펀지법이 있는데요. 빵을 만들다 보면 스트레스법으로 만드는 게더 장점이 있고 편한 면이 있지만 스펀지법으로 만들면 또 다른 반죽이 더빵 맛이 더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맛을 신경을 많이 쓰는 제과점 같은 데서는 스펀지법으로 이용한 빵 반죽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법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장점은 작업 공정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 잘못된 수정을 공정을 수정한 발열 내구성이 강함, 노화가 지연되어 제품의 저장성이 좋음, 부피가 크고 속결이 부드러움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들수 있고요. 단점은 발열 손실이 증가하고 경비가 증가. 왜냐하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스펀지법으로 만든 거는 그날 만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뭐 1박 2일, 오늘 만들어 내일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예,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스펀지법에서 좀 세부적인 걸좀더 보도록 할까요? 제조 공정을 보면요. 제조 공정 재료 계량이 있는데, 뭐 당연히 배 앞에 대로 재료를 계량해야죠. 스펀지 만들기. 반죽 시간은 저속으로 46분 정도, 반죽 온도 22도에서 26도로 스펀지를 만듭니다. 종을 좀 만들죠. 종을 좀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요. 스펀지는 만들어서 발효를 또 시켜야 되는데요. 온도는 27도, 상대 습도는 약 75에서 80%인 조건에서 3시간에 5시간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본 반죽 만들기는, 이렇게 스펀지 반죽을 만드는 거 배합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스펀지가 있고 또본 반죽이 있는데요. 스펀지 반죽과 본 반죽이 사용된 재료를 다 넣고 믹싱을 하죠. 반죽 시간은 3분에서 약 12분 정도, 반죽 고도는 약 27도로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발효를 하죠. 1차 발효는 20분, 40분 정도이며 반죽 시 파괴된 글루텐을 다시 재직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차 발효를 주고요. 1차 발효가 끝나면 이제 분할을 합니다. 반죽을 저울하고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빵의 양만큼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이 끝난 반죽은 둥글리기를 합니다. 1차 발효 중 생긴 큰 기포를 제거하고 하면서 반죽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둥글리기를 하죠. 둥글리기 할때 반죽이 찢어지는 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표면은 매끄럽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발효를 해야 됩니다. 발효 온도는 28에서 29도, 상대 습도는 75 조건에서 15, 20분 정도 발효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죠. 정형을 합니다. 반죽을 틀에 넣기 전에 밀대나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식빵 같은 경우에는 뭐 삼각형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모양을 뭐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팬닝을 해야 되는데 팬에 정형한 반죽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 발효를 시켜야죠. 2차 발효라는 말도 쓰고요. 뭐 최종 발효라는 말도 씁니다. 나라별로 또 교재별로 조금씩 이렇게 부르는 단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발효를 1차 발효하고요. 중간 발효라고 하는 말을 또 2차 발효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보통 여기에는 2차 발효라고 되어 있는 거를 또 최종 발효, 3차 발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2차 발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발효가 끝나면, 굽기를 하죠. 반죽의 크기, 배합 재료, 제품 종류에 따라 오븐의 온도를 조절해서 굽습니다. 그 다음에 구워지면 이제 식혀야죠. 오븐에서 구멍빵을 30~40도로 식히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액체 발효법을 보겠습니다. 액체 발효법은 스펀지법의 변형으로 스펀지 대신 액종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액종은 이스트,
이스트푸드, 물, 설탕, 분유 등을 섞어 두세 시간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네, 라고 되었는데요. 자, 액체 발효법이, 액체 발효법 제조 공정 보겠습니다. 재료를 계량하고요. 액정을 만들어서 분반정을 만들고, 플로타임을 가지고 분할하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패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네. 만드는 방법은 스펀지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발효시킬 수 있고요. 펌프와 탱크 설비가 이루어져 있어 공구 설비가 감소하고요.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균일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산후 사용이 늘어나 환원제어 에너지가 필요한 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뭐, 100%라는 방법이라는 것보다 환경에 따라서 또 시설 설비에 따라서 빵의 종류에 따라서 만드는 제법을 조금씩 달리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식 제빵법 보겠습니다. 연속식 제빵법은 액체 발효법이 더 발달된 방법으로 기계적 설비를 이용하여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제빵법이 되겠습니다. 많은 거 보니까 이제 큰 공장에서 만드는 거가 되겠죠. 자, 제조 공정 보겠습니다. 재료를 먼저 계량해야 되고요. 액체 발효기, 또 열교환기, 산화제 이용액기, 쇼트오닝 온도 조절기, 밀가루 급속 장치, 예비 혼합기, 반죽기, 분할기, 팬닝, 2차 발효, 굽기, 냉각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안 들어본 말도 있고, 작은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큰 대량 생산을 하는 곳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계량이야 뭐 대표적으로 계량을 하면 되고요. 액체 발효기, 액체 반죽 재료, 이스트푸드, 물, 설탕, 분유 등을 넣고 섞어서 온도를 30도로 조절을 합니다. 열교환기는 발효된 액정을 통과시켜서 온도를 30도로 조절한 후 예비 혼합기로 보내는 거고요. 산화제 이용액기는 산화제를 녹여 예비 혼합기로 보냅니다. 쇼트닝 온도 조절기, 쇼트닝 플레이크를 녹여 예비 혼합기로 보내고요. 밀가루 급속 장치, 액정을 사용하고 남은 밀가루를 예비 혼합기로 보내서 예비 혼합기는 각 재료를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거가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반죽기, 분할기를 거쳐서 패닝을 하고 2차 발효, 굽기, 냉각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홈베이킹이라든가 조그만 교육기관에서는 하는 게, 볼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있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장점을 보겠습니다. 대규모 공장에서 단일 품목으로 대량 생산하기에 알맞게 되었고요. 여러 설비에 따로 둘 필요가 없어 설비 공간을 줄일 수가 있고, 자동화 기계 노동력을 3분의 1 줄일 수 있고요. 발효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기계 구입 비용이 부담이 큰, 산화제 첨가로 발효 향이 감소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상반죽법을 보겠습니다. 비상반죽법이요. 비상반죽법, 소속법이라고도 하고요. 스트레이트법의 공정 중 발효를 단축시켜 공정 시간을 1시간 정도 단축하는 방법으로 갑작스러운 주문에 빠르게 대처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그만 제과점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아침에 뭐 손님이 갑자기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뭐 10개를 만들었는데 10개를 다 사가지고 가셨다든지 또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또 계량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반죽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반죽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빨리 반죽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비상반죽법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비상반죽법으로 만드는, 제법으로 만드는 빵이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 있습니다. 식빵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기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해하시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비상시니까요. 비상시니까 갑작스럽게 주문 대처를 빠르게 할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스트레이트법인데, 비상시트법으로 할때 필수 조치, 선택 조치가 있습니다. 필수 조치를 보겠습니다. 물 사용 1%를 좀 줄이고요. 설탕 사용 1% 감소시키고, 반죽 시간을 조금 늘립니다. 100%, 일반적인 식빵은 100% 믹싱을 할 때,
10분 했다 그러면 요거는 약 한 12, 3분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반죽 시간을 좀 늘려서 120% 정도 믹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빨리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법의 이스트 사용량의 두 배를 사용하고요. 반죽 온도도 스트레스법으로 만드는 반죽의 온도가 27도면 비상 스트레스법의 반죽 온도는 30도로 조금 더 온도를 좀 높이는 거죠. 왜냐면 빨리 발효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요. 1차 발효 시간은 좀 줄입니다. 10에서 30분 정도 조금 단축을 하는 거고요. 선택적으로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선택 조치 사항으로는요. 소금 사용량을 1.75% 감소시키고 분유 사용량을 감소하여 사용하고요. 식초 사용량을 0.2에서 0.75까지 증가시키고 이스트푸드 사용량을 0.5에서 0.75까지 증가시켜서 비상 반죽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배합표를 잠깐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스트레스법에서 밀가루를 만약에 100g을 사용했다. 그럼 비상 스트레스법에서는 밀가루 사용량이 똑같지만 물은 63g을 만약에 썼다라고 쳤을 때 비상 스트레스법에서는 62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물 사용이 1% 감소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법을 비상 스트레스법으로 바꿀 때는 요 필수 조치상 물 사용량 1% 감소, 설탕 사용량 1% 감소, 반죽 시간을 좀 늘리는 거, 이스트 사용량 두 배로 늘리고 반죽 온도도 조금 높이고 1차 발효 시간을 좀 짧게 하는 이렇게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스트레스법을 비상 스트레스법으로 대처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 반죽법, 비상 스트레스법의 장점과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제조 시간이 짧아 노동 요가 일금이 절약된다. 당연히 이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절약되겠죠. 그리고 제조 시간이 짧아 노동 요가 임금이 절약되고요. 비상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거죠. 빨리 만든다 보니까 단점을 보면 발효 시간이 짧아 노화가 빨리 옵니다. 빨리 좀 맛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스트가 그만큼 두 배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가 고르지 못한다. 이스트를 많이 사용해 이스트 냄새가 난다. 이스트가 양이 두 배나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조금 날 수도 있겠죠. 냄새가 아무래도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반죽법을 보겠습니다. 재반죽법은 스트레스법의 변형으로 모든 재료를 넣고 물을 8% 정도 남겨두었다가 발효한 후 나머지 물을 넣고 반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반죽의 기계 내성이 양호함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이 그다음에 스펀지법에 비해 제조 시간이 단축되고요.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 있고 식감과 색상이 양호하다는 그런 재반죽법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조 방법을 보면요. 재료를 계량하고 반죽하고 1차 발효시키고 재반죽을 한번 더하는 재반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로어 타임,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냉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재반죽법이라서 스트레스법으로 하는 거로 약간 비슷한데 재료를 넣고 한번 믹싱을 했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하는 그런 반죽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타임 반죽법을 보겠습니다. 노타임 반죽법은 발효에 의한 글루텐의 숙성을 산화제와 환원제 사용으로 대신하여 발효 시간을 단축하는 제방법이 되겠습니다. 산화제는 불온산 칼륨, 요드산 칼슘이 되고요. 환원제는 프로테아제, 엘시스테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반죽의 기계 내성이 좋고요, 양호하고요, 반죽이 부드럽고 흡수율이 좋고, 반죽 시간이 절약되고요, 빵의 속결이 치밀하고 고릅니다. 그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제품의 질이 고르지 않고요, 맛과 향이 좋지 않고, 반죽의 발효 내성이 떨어지고요, 제품의 광택이 없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단점이 좀 강해서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속 배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배합법, 찰리우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영국의 찰리우드 지방에서 고안된 기계 반죽법이고요. 초고속 반죽기로 화학적 발효에 따른 숙성을 대신하고 고속 배합 250에서 360rpm으로 반죽을 숙성시킴으로써 플로어
타임아웃 분할하는 그런 반주법이 되겠습니다. 요거의 장단점을 보면요, 공정 시간이 줄어들고요, 단점은 제품의 향이 떨어지는 것이, 예, 초고속 배합법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냉동 반죽법을 보겠습니다. 냉동 반죽법. 냉동 반죽법은 1차 발효를 끝낸 반죽을 이스트가 살 수 있는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8도씨에 냉동시켰다가 해동하여 성형한 후 반죽하는 방법으로 보통 반죽보다 이스트를 두 배가량 더 넣는다. 근데 2배가량 이스트를 더 넣는 게요, 냉동 중 이스트가 죽어 가스 발생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두 배가량 늘리는 거고요. 설탕 유지 달걀 사용을 좀 늘립니다. 냉동 반죽법은 어떻게 보면 반죽을 만들어서 냉동을 시켜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또 해동을 자연스럽게 해동을 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P사하고 T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그 가맹점에서 빵의 반죽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냉동된 빵의 반죽을 사다가 가맹점에서 기사들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동을 도우 컨디션을 이용해서 잘 해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성형을 하고 또 2차 발효를 시켜서 굽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반죽을 사용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반죽들이 다 냉동 반죽법으로 만든 반죽입니다. 냉동 반죽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빵들은 본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완제품을, 예, 본사에서 받아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의 제과점이 되겠습니다. 냉동 반죽법은 그래서 전에는 많이 맛이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은 아주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아주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맛있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냉동 반죽법으로 만든 제품도 많이 사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제조 공정을 보면요, 반죽 스텝업을 하고요, 1차 발효, 정형, 냉동, 저장, 해동, 2차 발효, 굽기, 뭐 요런 식으로 반죽의 제조 공정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보면요, 장점이 발효 시간이 줄어 전체 제조 시간이 짧아지고요, 빵의 부피가 커지고 속길이 좋으며 향이 좋습니다. 제품의 노화가 지연되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가능하고 운송 및 배달이 용이하,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고요. 단점은 이스트 사멸로 가스 발생력이 떨어지고 반죽이 퍼지기가 쉬운 그런 단점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냉동 반죽법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은 12시간에서 24시간 발효시킨 스펀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밤새 발효하여 효소의 작용이 천천히 진행되므로 발효 손실이 최고로 크다. 큰 그런 제빵법이 되겠습니다. 장단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이스트 사용량이 적고요, 그다음에 신장성, 늘어나는 성질이 강하고 풍부한 발효량을 함유하고 있고, 단점,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효 손실이 큰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